세종시는 최근 자치분권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활동을 펼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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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분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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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개헌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그리고 충북의 비정부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을 외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추진 동력이 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충청권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조직한 이 모임은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승적 명분과 충청권 상생 발전을 목표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내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충북 대책위를 복원해내고 내년 6월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문구가 헌법에 반영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여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을 주제로 현재 당면한 대의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해찬 국회의원은 행정수도가 만들어져야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가능하다며 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수도가 만들어져야만이 국회하고 청와대가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개헌을 할 적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그 조항을 거기다 이제 넣어야 됩니다. 내년 헌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상 통치구조의 분권화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문헌법 규정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간섭헌법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법률적 검토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간섭헌법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왜?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2004년에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위헌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문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만들어서 수도에 관한 규정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사항이다. 그러니까 헌법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따르지 않은 그 법은 위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민관정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질책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방분권 제대로 되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방정부 중에 맏형적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주 반사적 이익을 돕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가기 위한 밑거름이 됐고 세종시는 개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내년 개헌에 반드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다 하는 명문 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9월 30일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를 공약한 지 15년 되는 그런 날이고 또 2004년 10월 21일에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시점도 우리 시민 대표들과 함께 기억하면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분산과 분권, 분업의 기초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중앙집권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 토론회.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전제를 앞에 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는 과정을 통해 대전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